안녕하세요. 부천대학교 리포터 이우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학과는 바로 자동화 로봇과입니다. 제가 직접 자동화 로봇과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체험해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부천대학교 자동화 로봇과는 자동화 로봇을 운영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산업 현장 및 실생활에 응용 가능한 지능형 로봇을 설계, 제작할 수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요. 직업 기초 능력 교육과 다양한 전공, NCS 기반 현장 중심형 교과목을 통해서 창의적 설계 능력을 갖춘 지능 로봇 및 자동화 기기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전자산업기사, 로봇기구 개발 산업기사, 인베디드 산업기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요. 졸업 후에는 로봇 관련 회사나 자동화 설비 회사, 전기전자 관련 회사 등 다양한 현장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학과의 강점으로서는 현재 정부 지원 사업인 사회맞춤형 주문식 사업에 채택이 되어 자동화 로봇과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음으로써 실험 장비를 잘 구비, 발전시키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아래 대학 중소기업 연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혁신사업 참여를 통해서 자동화 로봇과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취업률이 70%대를 넘고 있습니다. 자동화 로봇과의 비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이 차지하는 역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산업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분야이고 따라서 졸업 후에 자동화 로봇 분야의 엔지니어로서 자동화 관련 회사와 로봇 관련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으로서는 전자캐드 기능사, 로봇 기구 개발 산업기사,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기사, 로봇 제어기 하드웨어 개발 산업기사 등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학생이면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면접은 보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부천대학교 자동화 로봇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로봇 세상과 새로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자동화 로봇과,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